야, 이거 가볼까? 심야괴담에 모텔 박수귀신. 이거 봤었다고? 아닙니다. 이거 보고 아니면 심야괴담에 처음 다루는 겁니다. 어, 갑니다. 그때 이거 갑니다. 모텔 박수귀신. 2019년 2월 어느 날 통금이 있는 여자친구와 낮술을 즐기던 승훈씨. 술을 마시려고 방을 빌린 승훈씨 커플. 술과 안주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승훈씨 커플은 이윽고 취기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잠이 쏟아졌는데 자기야 너무 졸린데 대충 치우고 자자. 응? 그렇게 술자리를 정리한 뒤 눈을 좀 붙이기로 하고 잔잔한 음악도 틀며 여자친구와 통금 시간에 맞춰 알람을 맞췄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여자친구가 옆에 없는 겁니다. 승훈씨는 잠결에 여친이 갔나보다 생각을 했습니다. 뭔가 이상한데 그리고 잘 나오던 음악이 뚝 그리고선 변기물이 내려가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잠이 깼습니다. 하지만 불이 꺼져 있는 화장실. 승훈 씨는 이상하게 느꼈습니다. 그 화장실은 반투명 유리로 되어 있는 그런 구조였는데 이런 반투명 유리로 되어 있는 구조는 실루엣이 잘 보일 수밖에 없죠. 그 상황에서 승훈 씨는 잠이 깨고 여친이 화장실에 있다고 뭐 그렇게 당연하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불을 뒤척이던 승훈씨는 여자친구를 부릅니다. 자기야 화장실에 있지? 아주 짧은 정적 뒤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귀신인 줄 알았네. 불도 안 켜고 뭐해? 화장실 불 켠다? 어? 화장실 불을 켜려고 일어난 승훈 씨.
제발 존나 무서워 진짜로. 여자인지 남자인지 모를 이상한 목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승훈 씨는 혼돈에 휩싸였습니다. 뭐지? 여자친구 목소리가 아닌데? 아, 아니요. 그냥 민망해서 급하게 대답한 거겠지 뭐. 그리고 여자친구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불 꺼진 화장실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 그런데 불빛은 보이지 않고 웃음소리만 들리는 화장실. 여자친구를 다시 불러봤습니다. 그때 대답 대신 흐릿한 유리창에 얼굴 형태가 보이는 것이 아닙니까? 반투명 유리에 비친 그 모습은 여친의 모습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친은 단발머리, 화장실에 비친 여자는 긴 머리. 오히려 좋아. 그때 박수 소리가 들리고, 박수 소리는 계속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으로 느껴지는 극한의 공포. 그 순간 박수 소리가 멈췄습니다. 스르륵 사라지는 여자의 형체. 겨우 정신을 차리고 휴대폰을 봤습니다. 새벽 1시였습니다. 남자 스킬의 남자는 너. 그리고 톡이 하나 와 있는데 여자친구는 알림을 맞춰둔 대로 10시 30분에 집을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여자친구에게 온 카톡의 내용은 집에 잘 도착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처음부터 여자친구는 없었던 것이죠. 3시간 동안 같이 있었던 그녀는 누구일까요? 와우, 이거 약간 깜놀이 재밌었다. 다들 놀랬지? 이시이벌 귀신이랑 바람편노. 내가 볼 땐 아가씨가 15분 타임 끝났다고 박수 친 것 같은데. 커버한 귀신이네. 아니 그래서 했냐고.
한 시간이 금방 지나버렸네. 신봤는데 일어나니까 공포썰 하고 있네 쉬벌. 어? 한 시간이 금방 녹아버렸다. 이래서 미스터리를 찾는구나. 아주 좋아.